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5분 K리그 프리뷰쇼 혁계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없어요. 타이머 네. 큐 해주시고요. 시작! 자, 첫 번째 경기 상주 상무 대 강원의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 상반된 분위기인데요. 상주 상무의 0대 4 대패를 겪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만회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강원의 최근에 좋은 흐름입니다. 역시나 조재환 선수가 또 회오리 감자 슛 아주 월클이 되고 있는 강원FC인데 최근 맞대결에서는 상주가 2승 1패 하지만 상주가 더 앞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주가 4득점 강원이 5득점을 했습니다. 강원이 더 득점을 많이를 했고요. 그리고 통산 전적에서는 11승 1무 11패 박빙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상주가 4승 강원이 6승 무승부 가 없는 경기 그 10경기에서 29골이 터질 만큼 양팀의 경기가 재밌었습니다. 0경기에서는 상주가 7승 1무 5패를 거뒀고요. 강원FC의 코치진 피셜입니다. 제 또 지인이 코치진입니다. 네, 김병수 감독이 제자들 대거 영입해서 감독님과 선수들의 분위기가 좋다. 감독이 1부 움직이면 선수들은 약 3부를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의 강원FC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즌 상무가 좋은 성적을 거뒀으나 올해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혁계 스픽은 강원FC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원의 아자르 조재환 선수를 주목해야 될 선수를 뽑겠습니다. 정현 스픽은 강원 승리 라인브레이커 김승대 선수 시간이 네. 없어요. 대구 FC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상주 상무에 오늘 발표자가 나왔습니다. 총 12명의 합격자가 나왔는데요. 수원에서 2명 오현규 선수 01년생인데 합격을 했어요. 아우 제대로 해도 21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포항에서는 3명의 선수가 유출됐습니다. 김용환, 심상민, 허용준 선수인데 좀 포항에서 많이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포항에 좀 유출이 걱정이 되고 하지만 상주 상무의 리그 후반기의 성적이 기대가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대구 FC 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 그렇습니다. 또 대구 FC는 인천과 무승부를 겪었고요. 포항 스틸러스는 부산과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했습니다. 통산 전적은 대구가 11승 12번의 무승부, 포항이 19번의 승리를 거뒀는데 최근 10경기에서는 대구가 5승, 무승부 2번, 포항이 3번. 또 10경기에서는 대구가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당 득점이 약 2.1득점. 그리고 최근 대구가 2승 2무, 지난 시즌에 2승 2무를 거뒀기 때문에 포항에게는 무패 무실점입니다. 또 홈에서 1승 1무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대구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또 주목해야 될 선수는 또 포항에서 뛰었던 이진현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포항에서 뛰었기 때문에 대구에서 또 뛰면 또 친정팀을 상대로 또 활기왕성하게 합니다. 네, 왜죠? 이런 거 들어오셔요. 네, 정현스픽 포항승 부산과의 경기에서 일류체코 선수의 골 결정력이 돋보였고요. 네. 상무 입대를 앞둔 선수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면 군버프죠. 네, 부산 아이파크 전북 모터스 경기. 그렇습니다. 또 부산은 포항과의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겪었고요. 그 전북은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통산 전적은 부산이 21승 17번의 무승부 전북이 31번 승리를 했는데 최근 10경기 에서는 부산이 1승 1무밖에 못 거뒀습니다. 경기당 약 2.9득점 총 29골이 터졌는데요. 10경기에서요. 전북이 19골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 홈에서는 전북이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이 15승 무승부 10번 전북이 11승 하지만 부산이 리그 초반에 또 포항의 패배 이후 전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또 승격팀에 대한 또 조금은 힘든 게 있지 않나. 하지만 전북의 공격이 좀 답답함으로 저는 전북이 힘겹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선수는 선발로 출전했던 조규성 선수인데 지난 시즌 안양에서 뛰었을 때 부산을 상대로 두 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또 조규성 선수가 안양에 입단하고 프로 첫 데뷔 경기가 부산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정현 스픽은 부산이 오랜만에 홈에서 받는 K리그 1 경기이기 때문에 네. 쉽게 져주지 않을 것 같고요. 무승부 예상됩니다. 키플레이어는 호물로 선수 제 친구이기 때문에 잘 있나? 아주 좋아요. 네. 자, 다음 경기 수원 삼성 블루윙스 대 울산 현대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원이 전북과의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기록했고요. 울산이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양팀 3만대 분위기인데요. 통산 전적은 수원이 26승 무승부 23번 울산이 33번 승리했습니다. 최근 10경기 수원이 1승, 무승부 4번, 그리고 울산이 5번 승리를 했는데 총 10경기에서 27득점이 나왔고요. 울산이 16골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약 2.7득점이고요. 수원이 홈에서는 17승, 무승부 12번, 울산이 14번 승리했기 때문에 수원이 조금은 홈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수는 지난 시즌에 울산이 3승을 거뒀다는 점이 있지만 혁계의 픽은 그래도 수원이 또 홈에서 빅보드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지 않을까. 하지만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 또 울산도 잘하기 때문에 무승부를 예상을 하고요. 주요 포인트 선수는 홍철 선수로 픽하겠습니다. 정현수는 울산의 주니오 선수 픽하겠습니다. 수원 상대로 5개의 공격 포인트 그렇죠. 기록했고요. 이웃집 K리거에 한번 나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두 분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FC 서울 대 광주 FC 경기 살펴볼게요. 그렇습니다. 두 팀 다 승점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통산 전적은 서울이 9번 승리, 무승부 2번, 그리고 광주가 2번의 승리를 했는데 경기당 3.7득점 10경기에서 정말 경기가 많이 골이 많이 터지는 경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FC 서울이 좀 다득점 경기를 이기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변수는 2017
2017년 9월 20일에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또 서울이 홈에서 약 6번의 경기 중 5승 1무 무패를 겪었기 때문에 전 서울에 승리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한찬희 선수를 픽 주요 선수로 뽑았는데 또 전단 시절에 또 광주를 상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의미에서 서울 승! 주세종 선수가 아산 시절에서 광주와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득했고요. 네. 마지막 경기 성남 FC 대 인천 유나이티드. 그렇습니다. 성남 대 인천의 경기입니다. 통산 전적은 성남 16번 승리, 19번의 무승부, 인천이 8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성남이 4번